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. 제가 주사도 쳐가지고 작동 이제트예요. 3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. 사실 미국에 있는 대학교의 기계공학과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. 이전에 새로운 자동차를 또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. 이번에 저번 것보다 훨씬 더 멋있을 거예요. 여기가 진짜 엄청 그리고 안에 이거는 제가 이제 새로 만들고 있는 자동차예요. 타저라는 자동차인데 그 차를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그 모양대로 만들어 보려고요. 지금 반 정도 진행된 것 같아요. 아, 반은 아니고 40%. 일단 앞바퀴 달았고 그리고 제 연료 탱크 달았고 차체는 거의 끝났어요. 이제 하나씩 바퀴도 추가하고 하면 차처럼 돌 거예요. 앞부분 바퀴가 달리는 부분은 골프카트에서 얻었어요. 이거를 이 안을 넣어가지고 이제 엔진 달아야 돼요. 엔진은 저 혼자 못 들어요. 그렇죠. 왜요? 엄청 무거워요. 왜요? 준영아 도와줄 수 있었지? 맞네. 떨어져. 온다. 저 엔진에다가 볼트로 끼워넣을 수 있는 브라켓이라는 세이프 조각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. 악셀 페달이고 이게 브레이크, 이게 클러치. 수소도로에서요? 아니 장난이고 그 고물상에서 갖다 놓은 게 있길래 거기서 사왔어요. 이거를 잘라서 그 차체 겉모양으로 만들려고. 이게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재질인데 열을 이렇게 줘야지 구부러져요. 마음에 들었어요? 안에 배터리랑 이 조향 장치랑 서스펜션 제품들이 들어갔어요. 킬 스위치, 시동 버튼, 이거는 뭐 라이트랑 그런 장치들. 이 밑에 보시면 또 키 꽂는 자리가 있어요. 보여드릴게요. 아이패스. 완전 100% 만족은 아니고 90%? 완전 설레요. 박재현 화이팅! 운전 잘하고! 제가 전 작품에서 만들었던 실수 같은 것도 찾게 됐고 그게 결국은 지금 새로 자동차를 만들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. 그래서 자동차 생산 방식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. 다음엔 진짜 자동차를 제가 만들어서 제작진분들 초대할게요.